소원대로 집 한 채값, 땅 100평. 감사합니다, 과장님.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. 그날 근처로 배달 나가지도 않았고요.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. 시끄러워요. 아, 과장님은 죄 없으시죠? 연구소에 사람 있는 줄 몰랐잖아요. 그 집하고 땅 뺏기기 싫으면 그 입이나 좀 담으시오. 그런데 연구소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 들어선다는 얘기 헛소문 아니죠? 이 돈도 그쪽에서 나온 겁니까? 사람이 진짜...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분양권 딱지라도 하나 살까 하고. 과장님 무서운 사람인 거 압니다. 쥐 죽은 살겠습니다. 뒤에서 봐도 모른 채 제가 하겠습니다. 예, 예. 나도, 나도. 원수호가 그놈을 알 리가 없는데. 우연인가? 응? 그 얼마 얘기야, 괜히? 아, 자선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. 그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 테니까 그리로 넘겨라. 싫습니다. 난 제 힘으로 한 건데요. 넘기라면 넘겨! 보통 여성복, 남성복 디자이너 따로 있던데 어떻게 두 개를 한 번에 배우셨대요? 천재성도 있고 시간도 아주 많았거든요. 저 합석시켜주시면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. 앉으시죠. 이 차는 내가 좋아하는 LP바에 가요. 우리 가서 슬픈 노래 들어요. 아, 슬픈 노래 좋죠. 그럼 어디에요? 갑시다. 3차는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고. 120년 된 더덕주가 있어요. 와, 그 정도면 거의 보약인데. 와, 어제 난 주지도 않더니 서운한다. 선생님! 선호합니다. 같이 가시죠.